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대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좀 현실감 있는 강의를 해드린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신종 코로나 추세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비대면으로 연장해서 강의를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강의에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쟁점은 산업사회 이후에 자본시장 경제에 대한 체제, 또 복지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신우파에 대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각각 전 시간에서 이제 강의를 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만에서 산업시대 이후에 복지국가들이 처한 대내외적인 경쟁의 어떤 변화, 사회구조적인 변화, 이런 질적인 문제에 따른 새로운 국면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대한 저하 문제,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에 따른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 자체도 불가피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도 아주 실체감 있게 이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기대수명은 또 늘어나고, 또 교육문제, 사회구조 문제, 노동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은 또 점점점 감소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서 이제 사람 노동시장 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대응 문제를 이제 도전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령화 구조, 가족 구조 체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국가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제를 놓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이제 이론적 접근보다 우선 현상학적 접근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처한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고령화와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한국에 대한 가족 구조 변화 체계에 대한 부분을 유럽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 또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정책 동향, 정책 과제,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상학적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강의 시간에 조금 강의의 자료를 보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구 고령화 구조에 대한 사회의 현상학적 접근, 이런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흔히 이제 인구 고령화, 서울대 이제 박상철 교수 같은 의학과 전문가들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물론 전염병 뭐 이 그 여러 가지 예방 접종 이런 것 때문에 또 냉장고에 대한 등장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관망해야 할 부분이 의료 시스템하고 의학 과학의 발달이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가 되는 추세. 또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단위 분석, DNA나 RNA 분석을 하다 보면 현 나이에서 박상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의학과 대학 교수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7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계량적, 외형적으로 나타난 인구는 이제 늙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더 젊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현상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 추세, 저출산이 되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가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팩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령화라는 것은 사실 옛날부터 사고라 그랬습니다. 네. 네 가지의 고충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과 빈곤, 또 외로움, 홀로 되는 것, 그리고 위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이제 저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가 있고요. 티트머스 사회과학학자는 인구 고령, 노령을 통해서 공해나 실업과 같이 디스웰페어, 즉 비복지 현상의 하나로 이제 간주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웨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소득이 없고 이 생활비를 갖다가 자녀나 젊은 세대에 대한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학대라든가 차별 등 사회 공동체의 그 다중 패러다임에 의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회 공감대를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형성해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 문제학적 접근에서 보면 상당히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상학적 접근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현상학적 접근은 보통 이제 사회 병리적으로 사회가 병들어가는 그런 관점, 또 사회 해체적인 접근, 네, 사회가 분화되고 해체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행위적 가치 갈등적 접근을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우선 대표적인 사회병리학적 접근 방법과 사회해체적인 접근 방법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적 접근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만연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근거를 다양한 병리적 현상이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노령화, 고령화가 되면서 계층 간 갈등 구조가 생기고 소득 계층 간 갈등 구조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결국 사회 통합에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정신적 결함이나 정신질환, 불충분한 교육, 불완전한 사회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비정상적이고 환경 부정한적인 그런 사람들이 상황에 초점을 두어서 보는 그런 병리적 현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접근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사회 해체적인 접근이죠.
현상학적 점검이 조금 더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사회가 왜 해체되느냐, 해체되는 접근 형태에서 본다면 이러한 병리적 그런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인테그레이티드 하지 못하고 점점점점 계층 간에 어떤 분화되고 갈등 구조가 점점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현상에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큰 프레임에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사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서 작동한 것을 살펴볼 것이냐, 접근해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기능주의 하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사회 구성 체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 부분들이 사회가 요구하든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그 기본적 어떤 기능들이 각각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은 각각 있다고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정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가치적인 합의를 갖다가 강조를 해서 사회가 발전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보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노령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하나의 이탈 이론이다, 이거죠. Disengagement theory라는 얘기죠. 사회가 이탈되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정년퇴직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제 흔히 강조되는 것인데, 노인들은 결국 은퇴 이후에서 생활에서 대인적인 어떤 활동 의미를 강조를 해서 자원봉사라든 이러한 이제 시니어 계층들에 대한 대안적 활동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면서 부족한 계층에 스스로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적 활동에서 상당한 의미를 둘 것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또한 이제 고령자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 또 고용 시스템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사회 체계를 통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갈등론은 흔히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흔히 노동계층과 부르주아 계급, 즉 자본가 계층의 어떤 사회는 무조건 이러한 두 계층 간의 갈등이다, 노동을 자본가가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갈등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러한 서로 상이한 집단 간 또 상이한 영역 집단 간의 갈등과 계급 투쟁의 장으로 묘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당이 노령자가 되니까 생산수당의 나이가 드니까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활동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달렌도프 같은 경우는 권위와 사회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부분, 계급투쟁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러한 질서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결국 이러한 것이 사회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이에요. 사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여러 계층 간, 전문계층, 중상층계층, 중년계층, 노년계층에 따라서 서로 상호적인 어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노령노인법, 노인복지법에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것도 이제 70세 이상으로 이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혜택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박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무능하거나 위급하지 않는 사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또 이러한 노인들의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듣거나 다수의 어떤 계층으로부터 계속 듣게 되게 되면 그 역시 아무리 뭐 지위가 높거나 뭐 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노인이야 이렇게 말해서 다수로부터 듣게 되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순응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질적 프로그램이 있거나 지식체계에 우수한 그런 인재가 있어도 생산적이거나 유익한 기여를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부분에 고령화에 대한 자아 개념, 셀프 컨셉이죠. 이런 과정이 순환적 사회가 순환해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킨츠리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현상학적 관점, 사회 과학적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인구 고령화 또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 이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현대 과학의 발달은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온 게 사실이죠. 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도 결국은 이렇게 60년대 52.4세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도에는 82.6세, 2030년도에는 85세 이상으로 더 늘어날 그런 추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결국 65세 이상에 대한 고령화 인구는 굉장히 증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도에 가면 1900만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그런 현상에 놓여 있게 된다, 처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접근해서 봤을 때 인구 구성비 자체가 젊은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중년, 장년층이 점점 없어지고 부양, 노인 고령화에 대한 그런 추세가 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부양비가 젊은 세대한테 증가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리적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경제성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 수준도 향상되고 공공의료 기술도 발달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베이비붐 세대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어떻게 생산 불가능 인구인 노령층으로 편입될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화의 절대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 대해서 분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되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이 나라 지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OECD 가입국과에 의해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어떠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소요 기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OECD 가입국에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가는 사회가 이렇게 115년, 72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18년이에요.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것은 불과 8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석
틀이 통계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인구 증가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는 영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호주 같은 16개국이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같은 그런 8개국. 우리나라는 인구가 증가됐다가 바로 떨어지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나라가 한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체코, 칠레 같은 11개국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봐서도 상당히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한 고령화 이런 변화 추세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면은 있지만은 삶의 질은 높여졌지만 비경제적 활동 인구 자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정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복지국가 체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즉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구 부양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조세 부담이 또 연기금 부담이 과도해져서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복지 국가에 대한 재정 조달, 재정 충당에 있어서도 중요한 팩터가 아주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른바 젊은 세대와 노년 계층에 대한 세대 간의 어떤 우리가 잘 벌어서 노인 계층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요 연금해서 이렇게 잘 해 부양해줄게요 했던 부분이 결국은 묵시적인 이런 계약이 사회 계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대 간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기 때문에 복지 국가는 결국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서 기대 수명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더불어서 노인 인구 비율 역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37개 가입국 중에서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미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출생 시기별로 기대 수명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게 이제 옛날 자료인데 이 추세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런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2000년도 초에 와도 이렇게 기대 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증폭적으로 나타나고 또 남성들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사회 현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인구 고령화 구조에 대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는 결국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생산 활동이
결국 낮은 비활동적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복지국가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2012년 현재 OECD 국가들 노인인구 부양 비율은 평균 4.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 현재의 이러한 비율은 약 한 40년 동안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OECD 가입국가, 지구상에 있는 197개 국 중에서도 주요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이제 37개 국, OECD 가입국가들이죠. 이러한 국가들로 봐서도 결국 이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앞으로 이러한 그 인구 구조에 급격히 한 노령화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해서 복지 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추세가 결국은 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어두운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구 부양 비율 자체가 낮아져도 기대 여명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간으로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틀은 사회구조 틀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봤을 때 12년 현재 이제 인구별이 5.2명이었지만 고령화 속 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8년, 17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계수를 보이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OECD 평균 2.1명보다 훨씬 낮은 1.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 1.3명과 더불어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즉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국가 경쟁력,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니까 국가가 쇠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적연금에 대한 이런 비판적 분석, 현황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됐던 4대 공적연금이 됐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담 비율에 대한 계층 간 갈등 양상은 점점 확대해지고 이런 것은 결국은 국가가 복지체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조달 비용이 갖다가 세금이라든가 기금을 갖다 조달할 수 있는 연대층이 역삼각평화로 적어지니까 결국은 의료비 지출 이런 것을 수반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요인도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결국 기존 복지국가 체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재생산, 인구 재생산 또 복지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확대 재생산 이런 가능성을 희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구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복지국가에 대한 연기금,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변화 예상치를 분석을 해봤는데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본다면 2000년도에 이제 9.8이었던 부분에서 2020년에서 16.6, 2030년에서 13.5, 2040년에서 14.3이 되는 그런 구조. 덴마크에서 보면 이제 아주 그 복지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덴마크에서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에서
2020년은 이제 6.4%가 됐던 것이 2020년에 9.3, 네, 2030년에 10.9에 11.6이라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가 비교적 잘 사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다는 독일을 비교해 봤을 때도 11.5에서 예, 12.3, 16.5에서 18.4%로 이렇게 지출 구조 자체가 경쟁력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도 사회보장 체계가 잘 되어 있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예, 4.5에서 예, 5.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본도 이 부분에서 이제 통계 계량계 개수가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여기를 담지를 못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12.4였던 것이 예, 2040년에 가면 14.4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금 지출에 대한 변화 예상치도 우리나라와 더 경제 구조가 훌륭한 선진국가들을 비교해 봐도 공적 연금 지출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 지표에서 비교한다 보면 훨씬 더 악순환적인 그런 가주 구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보게 되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양비율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노령화 지수에 대한 노년 부양비율을 갖다가 2020년도에 이렇게 봤던 것이 2050년, 60년대에 가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노령화 지수에 대한 노년 부양비 자체가 예, 격차가 이제 점점점 이제 노령화 지수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부양비 자체는 이렇게 예, 점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 갭을 사실 연기금 이런 쪽에서 이제 충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인구 구조 노령화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논거 제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노인구 비율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사회현상학적 관점에서 정부가 출산율 자체를 갖다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다면 상당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의의 상황.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갖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해서 과연 복지국가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런 논의 이런 것은 없어지고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양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한 가장 큰 의미, 예,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출산율에 대한 변화입니다. 앞서 우리 통계 분석이 나왔지만 다른 어느 나라 국가보다 출산율 저하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농담삼아 이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에 TV 광고에 예. 우리의 1년은 세계 10년에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던 그런 세대.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둘만 나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이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본다면 가장 어려운 획탈을 야기시킨
그런 그 정책 프로세스를 갖다 추진해야 하겠느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언급을 하는 그런 사회과학자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21세기 중반까지 결국 2040년, 2050년까지 계속해 간다면 이 노령화 현상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노령화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구조는 언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20, 30년 동안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공적 연금 체계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분석이 돼 나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것이 이제 국가 간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요새 와서 흔히 다문화 가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입인구가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그 기반틀이 깨질 정도로 이제 많이 교류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 인구 구조가 벌써 비공식적으로 300만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80만 이렇게 돼서 원래 300만이 넘으면 외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노동 인구 구조에 대한 조달 문제, 인력 인재에 대한 부분, 인력 자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각 대학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90년도 초에 나왔던 설립 중고주의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대학이 많이 생겼던 부분에서 이제는 인구 감소가 돼서 학령 인구 감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 갖다 이제 대학생들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평생 교육체제 이런 기반 하에서 성인학습자를 갖다 재교육시키는 그런 구조에서 다시 또 유학생들, 외국의 유학생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유학 같은 시절 그런 쪽에서 이제 소득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 기반의 전문 기술과 학문을 배우려고 추구했던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제 지금은 저개발 도상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또 네팔 같은 저개발 도상국가들이 대학에 와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해서 여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 지배계층의 존재감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인구의 어떤 연령 교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한 대책, 산업 인력 공급에 대한 대책이 달라졌을 때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인구 비율 자체는 특정한 시기에 정점을 지나서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지 체계에 대한 변화도 이러한 추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노인 인구 부양 제도, 그런 프로그램, 또 노동 생산성의 효율화 문제, 이러한 그 생산 구조에 대한 경제 활동 인구의 확보 문제, 이런 것이 사회 구조 체계, 또 복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체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변화가 있는 그런 체계로 많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래는 연금 체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어젠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세대 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연금 체계에 대한 부담 부분이 계급 간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생산과 노동자 아니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 저소득층 간 아니면 이제 연령 간 이런 계층 계급 간의 역학관계에서 많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위기와 동시에 도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이런 관점에서 깊이 있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틀에 대한 이제 변화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의 어떤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0, 3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국가들이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과연 이제 기존의 연금 체계, 공적 연금 체계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통계 분석에 의한 추세 분석에서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구조 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되고 출산율이 장려되는 이런 형태로 변화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체계, 추세 분석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상당히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또 이러한 틀에 의해서 인구 구조에 대한 노령화는 연금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획탁, 하나의 큰 여러 가지 뭐 다섯 가지, 열 가지 이런 요인이 있다면 하나의 어떤 요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너무 또 논리 비약적으로 해서 계층 간의 어떤 사회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끌고 가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연금 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증가와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도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율 비율도 여성 비율에 대한 참여, 또 노령층에 대한 참여, 다문화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연금 체계에서도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고용보험이 됐든 실업보험이 됐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됐든 여러 가지 4대 직역연금에 대한 그런 변화 체계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서로 얽혀가면서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은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이 안고 있는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 제도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증가되거나 노동시장이 현재 60%보다 80%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연금을 갖다가 납부하는 계층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든지 저희들이 4대 직역 경금 외에도 공적 경금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체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예측을 해서 매년 부담률을 갖다가 개선하거나 부담 계층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연금 체계에 대한 유지에 더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팩터 이런 것은 어떤 계층에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인가? 중년층이냐, 노년층이냐, 젊은 계층이냐 이런 쪽에서 더 많은 부분을 주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요인, 이런 팩터가 있고요. 연금 체계에 대한 미래, 미래 비전은 단순히 세대 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계층 간, 빈부의 어떤 계층 간, 또 연령 계층 간의 이런 문제, 다분히 내포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급 간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 구조상의 어떤 노인 부양 비율을 갖다가 비율을 봐서 그러한 변화에 기초해서 그런 관점에서만 기반해서 복지국가 전체에 대한 위기를 논의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서 본다면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또 반론적인 그런 이제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존 이제 복지국가들이 또 다른 도전 과제로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제 가족 구조가 과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제 자손 세대 같이 살았던 그런 체계가 이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따로 삽니다. 또 이러한 것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조선 가족 이런 쪽에서 많이 가정 해체가 돼서 가족 구조 자체가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취업률에 대한 증가, 변화, 체계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선진국가들에 대한 대부분의 제도들이 이러한 것이 이제 핵가족 구조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부모 가정에서도 적은 상태에서 특히 본다면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그 커뮤니티 케어, 복지 케어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상당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주요 핵타인 요인인 이혼율과 혼외 출산율, 출산율 이런 부분을 복지국가에 대한 선진국가와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계분석학적으로 나온 자료만 가지고 교재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큰 대표되는 나라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에서 40.9%로 이렇게 독일도 이렇게 18%에서 43.3, 네, 일본도 9.3에서 33.1로,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29.9에서 53.9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2.8에서 50.6으로, 영국도 13.4에서 55.7로 상당히 이렇게 사회 현상이 병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외 출산율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과거의 연도에 있던 해보다 이렇게 최근의 연도에 있던 현 추세를 분석해 보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 복지국가의 상당히 우수한 그런 나라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조차도 상당히 그러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를 본다면 이혼율은 높아지고 혼외 출산율은 높아졌으니까 싱글 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사례가 나타났던 것을 이 표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러한 워킹맘들과 싱글맘들의 그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두 자녀 이상의 15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여성들이 보이는 고용률과 파트타임 비율, 또 싱글맘들이 시대별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덴마크 같은 경우도 심지어 고용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파트타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양상인데, 일본은 현재 여기에 대한 통계 분석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표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싱글맘 가정들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18세 미만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이나 이제 18세 미만의 싱글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족 구조 변화 체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복지 국가의 새로운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그동안 이제 복지 국가에서는 남성 중심에 의한 생계 부양적 모델에서 기초해서 복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가장이었던 남성들에게 비교적 높은 소득률을 제고해서 이제 가정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삶의 질을 높였다면, 이 사회적 위험을 갖다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즉 바로 두 자녀 이상을 둔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싱글맘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여성들이 교육과 일자리에서 점점 더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 모델 자체가 이제는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 근거했던 노인의 아동에 대한 무보수 부양이라든가 양육 문제는 복지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 혁신 계획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여성 취업률의 어떤 증가를 요구하게 되고,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획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체제가 국가에 대한 체제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아동보육 시스템이라든가 소득 보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요구, 노령화에 대한 노인 단독 세대 증가에 대한 복지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 개선, 재활 프로그램, 요양 서비스 이러한 복지 비용 부담이 이제 새로운 복지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남성 중심의 체계에서 다르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지국가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고용 비율에 대한 어떤 안정 체제, 소득 보장에 대한 안정 체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 압박 요인이 점점 사회 보장 체계에 대한 제도 혁신을 갖다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재정 수요에 대한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더 고부가가치적인 기술 지배형의 어떤 산업 체제, 또 이런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업 트렌드가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 사회, 4차 산업 발달 이런 거에 맞물려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욕구에 대한 부분의 수요와 또 워킹맘들에 대한, 또 여성 고용 비율에 대한, 또 노령화 인구에 대한 고용 비율에 대한 욕구, 이런 완전 고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결국 모두 저부가가치 서비스 하는 부에 대해서는 개인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생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생산성이 낮은 어떤 직업, 즉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같은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산업체제는 결국 이러한 것을 고용노동정책에다가 도입돼서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회 자체는 대량 실업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고용 불안 요인을 점점 가속화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사회 불안 요인을 어떤 야기해서 교육 보장이라든가 직업 훈련 체계, 또 평생 학습에 대한 충분한 해결 솔루션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랍니다.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갖다 또 확고하게 확산해서 확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간과해서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계층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점점 어렵게 만들게 되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기회 균등에 대한 요인을 갖다가 점점 요구하는 그런 체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삶의 질에 대한 어떤 가족 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빈곤이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이혼이라든가 별거라든가 또 이탈 가족이 생겨서 한부모 가족 같은 이러한 그 증가는 결국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이중소득 가구는 싱글소득보다는 가족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근본 정신이, 삶의 질에 대한 애착심, 그러한 삶에 대한 승부근성이 더욱 강행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사회현상적 접근에서 본다면 사회정책학자들은 이중소득 결혼가구가 싱글소득보다 결속력이 강한 가정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결합체에서 훨씬 더 싱글소득 가구보다 현저한 소득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래 정책 과제로 접근해서 본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무엇이라고 이제 볼 것이냐 한다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인구가 7%에 다다랐고요.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4% 배로 뛰어서 벌써 고령 사회고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026년도에 65세 인구가 20%까지 다다르지 않겠냐. 이러면 이러한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사회 보장 체계, 연금 체계, 보험 체계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요.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강화 체제,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체제 이런 것을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요양재가복지지원센터 이런 것을 점점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은 이제 사회복지사 수요를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한 체계에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국가 재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대응해서 잘 나가면 되겠지만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에서 가만히 두고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출산 장려 혜택에 대해서 교육 비용에 대한 주거 안정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비용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꾸며야 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부담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요새 이제 새로운 세대, 20, 30세대에 대한 주거 불안 안정 요인인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봐서 직업 안정 대책과 동시에 전 국민에 대한 고용 보험화 제도 또 연금 제도에 대한 혁신 문제 이런 것을 결국은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추가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세대 간 논쟁이 또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세대 간 어떤 갈등, 세대 간 어떤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결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시설까지 합쳐서 공공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기능을 갖다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공공기관과 근로자 계층의 권력 자원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펴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사회보장 체계 내 확충을 통해서 근로자에 대한 생활 삶의 질을 다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권력 자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제 또 단기간 근로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 어젠다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또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지식, 기술 습득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사회자원과 인적 자원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국가가 펴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공공복지 서비스 체계와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보험적 성격 집단의 어떤 체제 이런 것이 국가가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적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틀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 계층 간의 어떤 또 세대 간의 연대감 형성에 또 기여하게 되고요. 또 수직적 재분배 체계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징수, 연금에 대한 보험료율에 대한 징수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나눠주는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공평제도에 대한 차원에서 소득 계층 간의 폭넓은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소득 재분배 기능 확충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이런 것은 세대 내 재분배, 즉 세대 내에서도 가족 간에 내에서도 서로 서로 소득을 갖다 나눠가서 이렇게 사회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 또 세대 간에서도 예, 기능을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 내 재분배라는 건 한 식구 내에서 이제 집단 간에 젊은 계층이냐, 노는 계층이냐, 부모 세대냐, 뭐 자식 세대냐 이렇게 보는 그런 계층. 또 세대 간의 재분배를 통한 것은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노령 계층과 젊은 중장년층, 젊은 계층, 청년층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과 각종 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에 대한 공평성 문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체계 합리적인 체계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연구 틀에 의해서 부과 방식도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근로세대에 대해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노령세대는 이를 통해서 연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미래의 노인이 됐을 때 미래 세대에 대한 근로세대가 재정 부담을 해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강한 세대 간의 연대성을 이제 가정에다가 두는 그런 연대성의 어떤 가정에, 즉 연대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과제를 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기반한 그런 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래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규모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 근로세대에 대한 규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현실, 이런 현실에서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부담, 연기금 부담 부분에 대한 재분배, 이러한 것이 합리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위기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도 일자리 지원 대책 그런 책에서 이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용 안정 비율을 갖다 높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영유아보호법 개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법,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같은 이런 부분, 고용보험법, 고용상 노령층에 대해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문제,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문제, 또 이러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원 법률 이런 것도 이제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망 그런 확충 차원에서 본다면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한다든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시킨다든가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대한 개정을 또 해야 되고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와 고용자 촉진에 대한 법률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 취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앞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또 교육 직업 훈련 체계에서 본다면 앞으로 AI 세대,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법안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고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직업 훈련 차원, 교육 훈련 차원, 연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제시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바로 일자리 영향평가법안이죠. 학령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듯이 지역별로, 고용별로, 계층별로 일자리 영향평가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갖다가 기회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 보급에 대한 틀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경제는 자동적으로 이제 안정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결국 고용창출을 확대하게 되고 이런 것은 인적자본과 보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연기금이나 저축의 증가가 결국 이러한 것이 선순환 체계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하고 또 연기금을 갖다 증가시켜서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체제로 플랜을 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운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세밀하게 본다면 이제 국민연금제도도 18세에서 60세 미만자가 이제 가입 대상인데 이미 가입자도 늘리고 사업장 지역가입자도 늘리는 그런 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앞으로는 재가급여 서비스 또 시설급여 서비스 현금급여 서비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재가복지 센터, 주간 야간 보호센터를 늘려서 커뮤니티 케어, 즉 가정 중심에 의한 노인 케어 시스템을 갖다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도 올해 이제 매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만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기준액을 또 고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도 점점 연령에 대한 고민도 함께 숙고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적 관점에서 보는 실행대책입니다. 즉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항, 노인고용안정지원사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항을 통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니어계층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국민층의 노인들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만 되고요. 독거노인 보호사업하고 노인 학대 예방사업 이런 것도 펴나가야 되고 각 시군마다 치매안심 지원센터를 70억씩 지원해서 국고가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치매 예방과 치매 가족 지원에 대한 이런 체제 노인 장기원 보험 제도를 확대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체제 또 노인 건강검진과 실명 예방사업 이런 체제 노인 운동 지원사업 이런 체제 경로 우대사업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우리가 펴나가면서 고민을 해야 할 그러한 시대에 놓여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투 즉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고요.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2에 대한 강의 내용을 소재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로 e-learning센터에 탑재하시거나 탑재가 잘 안되면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0강에서 이러한 도전1, 도전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가 체제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접근해서 보는
그런 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